맞습니다. 분리할 때제그 발음과 그 문법을 지적을 많이 해요. 근데 아나운서실에 진짜 여성 아나운서들 똑 부러지고 뭐말 잘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너무 더러워! 일부가 그런 거지 전체가 그런 걸 아니에요. 아니, 네 컵이 제일 더러워! 자, 우리 플라우스 이렇게 가족들한테 했고요. 네. 자, 불편한 가족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자, 불편한 가족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진짜 맛있겠다. 어머니, 오늘 제 친구 영란이가 다 쏜대요. 제가 예쁜 아기도 낳았고 기분도 좋고 하니까 한턱 쏠게요. 자, 드세요. 잠시만요. 음식 사진 찍고 포크 드실게요. 네? 언니 왜 저러지? SNS에 올려야겠다, 전송? 자, 됐지? 그럼 이제 먹자! 잠시만요! 단체 사진 찍고 식사하실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됐다! 너무 마음에 든다! 이제 먹어도 되는 거지? 먹자, 먹자, 먹자! 여보! 잠시만요! 커플 사진 찍고 드실게요! 아, 여보, 사진 좀 그만 찍어. 아, 나 배고파 죽겠어. 밥 좀 먹자, 좀. 그래, 언니 좀 먹고 해요. 오빠 배고파 죽겠다, 진짜. 체크? 어머, 웬일이? 시집살이 하는, 지민 씨? 온난화, 체크? 유일하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내 친구, 잔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진만 찍고, 밥은 대체 언제 먹을 거야? 밥은 먹어, 빨리. 호랑이 같은 우리 어머니, 시집살이 무서워 후덜덜 잔소. 너무 잘 나왔다. 여보. 아니 그 밥 한 끼 먹는 거 가지고 그 SNS 다 올리면 어떡해. 어머머. 자. 아니 원효 씨, SNS는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어머 아니 그 아무리 개인적인 공간이라도 그렇지 가족 간에 있는 사생활을 다 올리면 안 된다니까요. 원효 씨, 어머 실망이네요.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아 솔직히 SNS는 내 개인적인 공간인데 정말 너무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런 나한테 돌 던질 사람 있어요? 최고. 사실 뭐 옛날에는 그 식당에 가면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 말이죠. 네. 일단 한 장 찍고 밥을 먹더라고요. 피곤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SNS에 가족 일상을 속속들이 올리는 아내. 난 반댈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반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세요. 반댈세. 아. 골드클래스는 대다수가 반대를 하셨고요. SNS를 좀 많이 할 것 같은 낀 세대 여성분들은 다 찬성을 하셨고요. 네네. 신세대 라인에서는 조우종 아나운서, 이 남성분 한 분만 반대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찬성을 하셨네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윤지혁 씨. 네. 음식 사진은 네. 왜 그렇게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는 원래 아나운서 되기 전에 꿈이 요리사가 되는 거였어요. 음식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맞아. 실제로 진짜 많이 올리신대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거나 먹은 것 중에 맛있는 걸 올리는데 그냥 그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요리법을 같이 올려요. 아주 쉬운 요리법. 아니, 내 말은 인사 얘기 같은 것도 있어요. 네, 저기요. 아니, 20가지의 말보다 한 장의 사진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심리적인 게 어딨어요. 저기, 하는 거예요. 하는 진심이에요. 말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저 같은 경우도. 에이, 저기 제가 물어본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네. 왜 그걸 찍냐는 어떤 여성의 심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올리는 심장은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그쵸. 싶고 정말 솔직하게. 나 정말 잘 산다. 나 행복하지? 이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아요. 처녀 때 아가씨 때는 제가 원하지 않아도 세상에 절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네네. 남자친구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저한테 너무 관심이 많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한테 관심이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더 열심히 살고 애기 낳고 더 힘들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SNS를 통해서 내 삶을 사진으로 찍고 친구들하고 공감을 받고 거기서 또 행복을 느끼고 하니까 아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여자한테 SNS는요 동창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동창하기를 가기 위해서 옷을 사고 화장품을 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깨알 같은 댓글을 올려주는 거는 한마디로 품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정말 그 품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 칭찬 한번 했어? 저희가? 그럼 걔도 칭찬 하나 던져주고.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자신 좀 바꿔주세요. 아니고. 정말 죄송한데요. 여기 스마트폰 있으면 네. SNS나 하세요. 네, 지금 우리 방송 방송 좀 하게 그거 나라. 찍어놔, 찍어. 아, 진짜요? 네. 그게 윤석 씨, 네.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 잠깐만요. 진짜 찍고 계세요, 지금. 아, 네, 올려주세요. 아, 예, 예. 네, 편안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네네. 조금 그 SNS에 올리는 것들이 진실이 좀 부족합니다.